이번 시간에는 판다스의 데이터 타입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커렉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제목은요. 데이터 분석 2번이라고 하고요. 판다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드라이브하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아, 구글 커랩하고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필요한 패키지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umpy 이를 할 거고요. numpy as np 그다음에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두 개만 필요하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면 필요한 위치에서 다시 한번 import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다시 목차 하나를 더 넣을게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다룰 거는 series라고 하는 거를 다룰 겁니다. 클래스 이름이요. NumPy까지는 클래스 이름들이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파이썬에 있는 클래스 이름들만 보더라도요. 파이썬에 lis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소문자였었죠. tuple, string 이런 것들 전부 다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클래스 이름들인데 소문자로 시작을 했었어요. NumPy에서도요 클래스 이름이 ndArray라고 되어 있었는데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소문자로.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그 경향은 변수 이름과 함수 이름은 소문자로 만들지만 클래스 이름들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파이썬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판다스부터는 클래스 이름들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게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게 될 텐데 클래스 이름들을 보시면 시리즈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데이터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 프레임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다스, 그다음에 사이클론, 케라스 이런 쪽의 클래스 이름들은 최근에 그 많이 만들어지는 클래스 이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카멜 표기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카멜 표기법. 이건 약간 옛날식 그런 표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럼 시리즈에 대한 거 먼저 정리를 하기 위해 정리를 간단하게만 좀 할게요.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판다스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PD라고만 할게요. 저희가 import도 as PD 이렇게 별명을 줬기 때문에 저는 판다스라고 다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pd.series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한 가지 타입의 값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2차원 모양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시리즈라고 하는 게 일련의 어떤 뭐 배열 같은 형태를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연속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타입이 섞여서 저장될 수는 없고요. 한 가지 타입에 값들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모양의 클래스, 1차원 모양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시리즈는요,
시리즈는 축에 대한 엑시스에 대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대형 ND NumPy, NumPy ND arra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리즈는 NumPy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로는 NumPy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NumPy 배열과 다른 점은 인덱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레이블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코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트와 그 배열의 공통점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덱스가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런 식으로 0번부터 시작하는 0, 1, 2, 3 이런 식으로 연속된 정수들을 갖는 그런 인덱스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리스트와 ND array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 원소 한 개를 찾으실 때 리스트나 배열이나 리스트나 array나 똑같이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을 했었죠. 리스트 이름에서도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배열에서도 그 리스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뭐 첫 번째 원소, 끝 마지막 원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덱싱만이 아니라 슬라이싱도 가능했었죠. 그게 어레이하고 리스트의 공통점이에요. 어레이하고 리스트의 공통점이고 시리즈는 여기에 더해서 무엇을 더 가지고 있냐면 인덱스만이 아니라 레이블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덱스도 가지고 있고 레이블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시리즈를 만드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시리즈라고 하는 자, 이거 뭘까요? 시리즈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def init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거 언제 공부했어요? 클래스 공부할 때 이거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시리즈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가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호출하는 함수를 생성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클래스 안에 있는 무슨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series라고 하는 클래스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series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파라미터들이 전부 다 기본값이 있기는 해요. 데이터 아무것도 없다. 인덱스 없다. 그죠? 데이터 타입 없다. 이름도 없다. 카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등등등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배열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 3 음수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볼까요?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뭘 하게 된다? 판다스 시리즈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성하는 과정이다. 일단 생성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창에 출력되는 건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생성된 결과를 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하는 내용은 없죠. 출력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출력하실 때에는 그냥 변수 이름만 사용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변수 이름만 사용하시면 출력 가능하고요. 익스프레션을 출력을 한 거죠. 그렇죠? 익스프레션을 출력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전달해 준 값들이 있어요. 1, 3, 마이너스 5, 7 얘네들이 저장되어 있는 값이에요. 저장되어 있는 값이고 거기에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0번,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이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번호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리스트나 배열에서는 이 번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번호들을 인덱스라고 불렀었었죠. 0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들. 이거를 인덱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시리즈부터는 얘를 인덱스라고도 하지만 레이블이라고도 하고요. 인덱스와 레이블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1차원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1차원이다. 2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을 가지고 있다?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이 레이블이에요. 아시겠죠? 0, 1, 2, 3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모양의 ND 어레이다라는 얘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 출력한 모습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걸 출력해주고 있고요. 64비트 인티저 타입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열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열하고 똑같이 1을 저장하고 있고, 3 저장하고 있고, 마이너스 5 저장하고 있고, 네, 마이너스 7을 저장하고 있다. 여기에 1, 0, 1, 2, 3이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인덱스랑 똑같죠? 여기 있는 인덱스랑 똑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레이블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타입 S 하면서 타입을 출력해 보시면 네. 판다스라고 되어 있죠. 어쩌고 저쩌고 있고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리즈.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 이름이에요.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이 코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코어라고 하는 서브 모듈 안에 다시 시리즈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뭐 중간 단계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뒤쪽에 있는 클래스가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다라고 하는 거고요.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 s.index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인덱스. 자, 인덱스를 출력을 해보시면 시작값은 0부터고 끝나는 값은 4고 1씩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시작값은 포함, 끝나는 값0 이상 4 미만 이런 뜻이죠. 0 이상 4 미만 얼마씩 증가하는 1씩 증가하는 1씩 증가하고 있죠. 그죠? 이런 숫자 이런 레인지를 이런 버 이런 레인지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다? 인덱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인덱스. 판다스 시리즈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시리즈 클래스 객체라고 할까요? 객체의 인덱스 속성. 지금은 이 인덱스가 연속적인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이어서 여기가 range 인덱스라고 보이는 거고요. 보이는 거고 나중에 여기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 레이블. 그다음에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요거 잘 봐주시면 좋아요. values가 있어요. values. 출력해 보시면 뭐라고 출력하냐면 배열이라고 출력하죠. 그다음에 1,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오전에 numpy 배열 만들고 그걸 출력해 보면 저런 모양으로 출력이 됐었죠. 프린트문 안에 넣지 않고 numpy 배열을 익스프레션으로 출력할 때 저런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프린트로 하면 s.values 이렇게 프린트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원소와 원소 사이에 쉼표 없이 그냥 이렇게 출력하는 거. 그죠? 네.
자, 둘 다 같은 내용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판다스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의 values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values는 값들만 가지고 있는 값들로만 이루어진 numpy 배열이에요. numpy and array. 그러니까 시리즈는, 그러니까 저희가 오전에 numpy 배열을 다룬 이유가 뭐 때문이었었냐면, 시리즈라고 하는 1차원 모양의 그 클래스가 결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배열을 값들로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어떤 객체였었다. 이것 때문에 그 했었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얘가 그 배열을 값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열에서 우리가 인덱싱이나 혹은 슬라이싱을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리즈에서도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한데, 자, 우선 인덱싱을 먼저 보면, S. 인덱스 0번, 이렇게 해볼까요? 인덱스 0번. 출력해 볼게요. 여기 1이라고 나왔죠. 1이라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만든 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써놓고 갈까요? 그림으로 그려놓고 갈게요. 우리가 만든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를 더 그려야 되겠군요. 몇 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냐면 1,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그 4개의 값을 저장하고 있고요. 여기 인덱스가 있어요. 여기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0, 1, 2, 3. 이해되시죠? 여기서 얘를 가리키는 변수가 S예요. S. 그죠? 그래서 S에 인덱스 0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덱스 0번 보여주세요. 0번이 이거랍니다. 그죠? 그래서 1이라고 출력합니다. 됐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S,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안 돼요. 넘파일에서는 이게 됐었죠. 리스트에서도 이게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numpy 배열에서도 그 끝에서 제일 마지막 원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안 돼요. 그죠? 자, 요거는 이따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밑에 있는 건 지워. 요렇게만 할게요. 이거 에러가 발생한다. 에러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요렇게 하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시리즈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슬라이싱. 자, 슬라이싱을 보면 슬라이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보시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라이싱. 자르는 거죠. 자를 때 어떻게 잘랐어요? 0번부터 0 이상 1 미만 이렇게 자른 거죠. 그죠? 그래서 원소는 몇 개로 이루어져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들 이거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값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값. 왼쪽에 있는 건 뭐일 뿐이에요? 레이블일 뿐이에요. 인덱스일 뿐이에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출력하고 있는 거는 요거 하나를 출력하고 있는 거고요. 레이블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인덱싱과 슬라이싱의 차이점이 뭐예요? 인덱싱은 지워져 버렸네요. 인덱싱과 슬라이싱의 차이점은 뭐다? 인덱싱은 해당 위치에 있는 원소 한 개를 찾아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슬라이싱은 뭐라 그랬어요? 리스트를 자르면 리스트가 되고 튜플을 자르면 튜플이 된다 그랬죠. 배열을 자르면 배열이 될 거고요. 당연히 시리즈를 자르면 시리즈가 될 겁니다. 그죠? 네. 슬라이싱의 결과는 시리즈를 잘라주면 시리즈가 돼. 항상 무엇인가를 잘라주면 그 잘라준 결과는 또 다른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객체가 돼. 어렵지 않죠. 자, 슬라이싱은 왠지 똑같이 동작을 했죠. 그죠? 좀 헷갈리게. 예. 우리가 여기가 인덱스가 0, 1, 2, 3이라고 있었고, 1,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었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음수 인덱스는 사용하지 못하면서, 잘라주는 거는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죠? 네. 이거는 마치 어디에 있는 인덱스, 요렇게 있는 인덱스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인덱스 0번. 그리고, 여기 인덱스 1번. 시작 위치, 그죠? 시작 위치.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 2번. 인덱스 2번. 제가 요거 그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3번. 3번.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는 인덱스 4번이에요. 그죠? 네. 만약에 전체를 다 자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0번부터 4번까지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4보다 작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이렇게 슬라이싱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 보여드렸고요. 자, 그런데 여기 위쪽에서 사용드린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과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슬라이싱에서 우리 음수 인덱스 한번 사용해 볼까요? 끝에서 두개 하겠다. 끝에서 두 개. 여기선 또 되죠. 되게 이상하죠. 인덱싱은 안 되는데 슬라이싱은 돼요. 그죠? 이거 되게 이상하죠?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인덱싱에서는 양수만 가능하고, 근데 슬라이싱에서는 양수를 쓰는 것도 가능하고, 음수를 쓰는 것도 가능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이쪽에서 제가 판다스의 시리즈를 설명을 드릴 때축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판다스의 시리즈는 정수 기반의 인덱스와 축 레이블을 함께 갖습니다. 정수 기반의 인덱스도 있고 축 레이블도 있다는 두 가지가 따로 있어요. 정수 기반의 인덱스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축 레이블은 자동으로 만들어질 때도 있고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않을 때도 있어요. 아직도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그렇죠. 자,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1,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네 개의 그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시리즈가 있었어요. 얘를 출력을 해보니까 그 옆에 0, 1, 2, 3이라고 하는 레이블들이 있었어요. 레이블. 얘네들이 레이블이에요. 여기 있는 얘네들을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 여러분들 책 공부하시면서 내가 여기 나중에 한 번 더 봐야지 아니면 여기가 챕터 1장이야 라고 하면서 포스트잇 붙여주시죠. 레이블을 그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트잇은 그 데이터가 있는 그곳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위치에다가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게 레이블이에요. 이게 레이블이고 정수 기반의 인덱스는 뭐냐? 제가 항상 인덱스를 그릴 그 인덱스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데이터가 시작되는 위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이 한 칸을 읽을 수 있도록 시작하는 위치에 매겨져 있는 번호를 인덱스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는 각각의 그 배열의 시작 위치에 자동으로 매겨져 있는 숫자들이 그게 인덱스인 거예요. 정수 기반 인덱스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 정수 기반 인덱스는 음수 인덱스가 가능해요. 이 끝에 시작하는 위치,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거꾸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는 음수 인덱스가 없죠. 그죠? 양수 인덱스는 0, 1, 2, 3, 여기 끝나는 위치가 4, 이렇게 있지만, 거꾸로 그 숫자들이 매겨질 때는 끝나는 이 위치는 없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에서 한 칸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에서 한 칸 읽어드릴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양수와 음수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번호를 매겨주는 체계, 이게 정수 기반 인덱스예요. 이해되시죠? 옆에 그 출력할 때 시리즈를 출력할 때 옆에 보여지는 0, 1, 2, 3, 4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레이블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은 음수 레이블이 있어요, 없어요? 음수 레이블이 없어요. 레이블은 음수 레이블이 없습니다. 정수 기반 인덱스만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인덱스는 양수와 음수가 다 가능합니다. 레이블은 포스트잇 붙일 때에는 음수를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는 이상 저기가 들어가진 않아요.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인덱스와 레이블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소제목을 넣도록 하죠. ILC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C라고 하는 게 있어요. LC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ILOC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ILOC는 정수 인덱스 기반으로 번호를 참조할 때 I자가 붙어요. LOC를 뭐의 첫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 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로케이션. 로케이션이 우리말로 위치란 뜻이잖아요. 위치. 위치라는 거 앞에 I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 I, 인덱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배열이나 리스트나 배열에서 공부해 왔었던 그런 일반적인 인덱스. 0, 1, 2, 3, 4 혹은 마이너스 1, 2, 3, 4. 0, 1, 2, 3, 4거나 혹은 마이너스 1, 2, 3, 4라고 하는 리스트와 튜플과 그리고 리스트에서 공부해 왔었던 배열에서 공부해 왔었던 그런 일반적인 정수 기반의
인덱스로 원소를 참조하실 때는 IROC. IROC.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LOC. 그냥 단순하게 location. location. 이게 뭐냐면 축에 매겨져 있는 레이블 기반으로 원소를 참조하는 방법이 LOC예요. IROC를 사용하면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LOC를 사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0, 1, 2, 3이라고 하는 그 레이블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자, IROC부터 연습을 해볼까요? LOC부터 해볼까요? S.LOC 0번 0번 뭐라고 출력하죠? 저장되어 있는 게 0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0.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리즈에서 로케이션 몇 번째? 0번째. 정확하게는 로케이션 0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어 있는 위치. 0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어 있는 위치에 원소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원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로케이션을 사용할 때에는 붙어 있는 레이블이 뭐밖에 없어요. 붙어 있는 레이블이 0, 1, 2, 3.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포스트잇에다가 숫자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그 숫자들이 0, 1, 2, 3이라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 원소는 3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포스트잇은 붙어있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게 LOC예요. 이게 LOC. IROC에서는 0번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ROC는 3번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같은 결과죠. 얘랑 같은 결과죠. 같은 결과인데 똑같은 거를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같은 값을 줘.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왔었던 인티저 기반의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그런 인덱스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를 쓰지 말고요. 앞에 뭐라고? iLocation이라고 써준 다음에 인덱스를 써주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얘랑 별로 다른 거 없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얘도 다른 거 없어 보이죠? 단지 음수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슬라이싱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자, 여기까지는 로케이션과 iLocation을 이용한 인덱싱이었고요. 슬라이싱을 볼게요. 우선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슬라이싱을 해볼게요. 로케이션 0부터 1까지 해볼게요. 0부터 1까지. 몇 개가 나오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iLocation 0부터 1까지 두 개가 결과가 다르죠? 슬라이싱의 결과가 두 개가 다르죠? 여기서는 슬라이싱의 결과가 0번, 1번, 1번이 포함돼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는 끝에 있는 1번이 포함이 안 되고 인덱스 0번만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슬라이싱은 이거죠. 얘가 아니라 얘죠. 근데 두 개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자, 이거는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레이블과 인덱스를 설명을 드릴 때 레이블은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인덱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냐면 데이터가 저장된 첫 번째 위치에 매겨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었었죠. 그림 다시 그릴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데이터가 몇 개가 저장이 되어 있었냐면 숫자가 4개가 저장이 되어져 있었어요. 1, 2, 아, 1,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자, 로케이션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로케이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로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것은 축에 붙어있는 레이블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축에 붙어있는 레이블을 사용하는 거고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포스트잇으로 붙여준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포스트잇이 마침 0123이라고 숫자를 써서 붙여 있었을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라라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라? 0번부터 1번까지 잘라라라고 했어요. 자, 0번이 있는 위치. 그럼 이거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1번이 있는 위치 잘라야 돼요. 중간, 앞, 여기 시작이나 끝에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요 전체를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0번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전체를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자르는 거는 0하고 1이 붙어 있는 레이블이 붙어 있는 그 녀석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두 개가. 자, 인덱스. 자, 얘는 인덱스 기반이에요. 인덱스 기반. 자, 인덱스는 제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작 위치에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 위치. 그렇죠? 여기에 0번,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여기에 3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에 4번이라고 인덱스가 붙어 있어요. 자를 때 마찬가지죠. 어떻게 잘라요? 0번부터. 0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어디까지? 1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는 위치까지. 1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는 위치까지. 이렇게 자르면 이거밖에 안 돼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위치에서 자를 거냐? 아니면 이렇게 그 시작 위치에 매겨져 있는 숫자들의 위치에서 자를 거냐에 따라서 잘라지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붙여줄 때에는 요거 전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0번이라고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전체 해서 1번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럼 0번부터 1번까지 잘라라. 그럼 0번부터 1번까지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번부터 2번까지 잘라라. 그러면 1번부터 2번까지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덱스 기반에서는 인덱스가 붙어있는 위치 여기 그리고 여기란 말이에요.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 0번부터 1번까지면 이렇게 그 다음에 1번부터 2번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이게 레이블과 인덱스의 차이죠. 요 차이를 되게 잘 아셔야 돼요. 레이블과 인덱스. 마침 그 레이블에 붙어있는 숫자도 0, 1, 2, 3이었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인덱스도 0, 자동으로 매겨지는 숫자도
0123이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절대로 헷갈릴 게 아니에요. 시리즈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0123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에 붙어있는 레이블, 우리가 붙여주는 포스트잇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으로 매겨지는 숫자, 자동으로 매겨지는 숫자는 그 꼭지점 위치에 붙어있는 숫자들인 거예요. 그거는 0123-123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로케이션이 우리가 그 인덱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꼭지점에 붙어있는 그 숫자들인 거고요. 여기 있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출력할 때 시리즈를 출력을 해보면, 시리즈를 출력해보면 그 옆에 이렇게 보이는 이 녀석들이 해당 위치에 붙어있는, 해당 위치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iLocation하고 Location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기 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방법이 되게 안 좋은 방법인데 되게 뭐냐면, 인덱싱을 할 때에는 로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iLocation을 썼으면, iLocation을 썼으면 마이너스 1이 가능했겠죠. 마이너스 1이 가능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인덱싱을 할 때에는 로케이션을 쓰고 있어서. 근데 슬라이싱을 볼까요? 똑같은 동작인데 슬라이싱을 할 때는 그 결과를 보면 이거는 i 로케이션을 가지고 슬라이싱을 하는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우기가 너무 저는 그래서 이거 아예 안 써요. 인덱싱은 로케이션이고 슬라이싱은 i 로케이션이다 이렇게 외우기가 저는 싫어요. 저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 로케이션 사용하고 싶냐 i 로케이션 사용하고 싶냐 그 원리대로 그냥 로케이션 사용할 때는 음수 사용 못하고 iLocation 사용할 때는 음수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잘라주는 방법은 iLocation은 우리가 그 배열에서 했었던 것처럼, 리스트에서 했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잘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Location은 Post-it으로 생각을 해서 Post-it이 붙어있는 덩어리를 잘라준다. 이렇게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면 인덱싱이든 혹은 그 슬라이싱이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금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시리즈가 인덱스도 가지고 있고 레이블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